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현상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노면 보수 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체증은 물론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무안 1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4일 오전. 도로 보수 공사로 터널 안 한 개 차로가 통제되다 보니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열흘 전에도 같은 곳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시작되면 차량이 몰리면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무안 광주고속도로 동안평 나들목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서해안과 무안 광주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건. 이 가운데 노면 보수 등 도로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10월과 11월은 여름철 폭우나 태풍으로 발생한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나 점검 작업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아, 요즘 들어 더 많은 것 같아. 장애물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는 빠른 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속도를 못 내죠, 아무래도. 위험한 구간이 많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 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개수를 오히려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여러 개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간판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하셨죠. 7개, 8개로 간판이 줄긴 했는데. 단기 작업 공사 등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매뉴얼에 나온 대로만 실행해 준다면은 고속도로에서 그 공사장 사고가 줄어들거든요, 사실. 잠깐 공사한다는 이유로 그냥 안전시설을 확보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과 2차 사고 유의 등을 당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역시 그에 걸맞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